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에서 자주 나오는 룰렛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궁수의 전설에서는 두 종류의 룰렛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시작방에서 바로 등장하는 이런 기본 룰렛과, 두 번째로 레버블하고 스킬을 선택할 때 나오는 이런 777 룰렛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인 시작방에서 등장하는 기본 룰렛을 한번 구현해 봅시다. 자,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룰렛은 총 6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룰렛을 굴릴 때마다 다른 스킬이 배치돼서 돌아가요. 만들기 전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부터 생각해 봅시다. 먼저 랜덤 순서로 룰렛 위에 스킬을 배치하고, 룰렛 돌린 다음 멈추면 바늘과 가장 가까운 놈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배치하고, 돌리고, 선택하고. 간단하죠? 우선 준비물로 6칸짜리 룰렛판과 바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스킬 이미지를 들고 옵니다. 스킬 이미지는 이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제가 대충 그렸던 거고, 룰렛판과 바늘은 캐니에서 받은 그림을 살짝 모디파이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가져온 포토샵 파일들은 유니티에서 쓸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룰렛과 바늘은 한 장이 들어 있어서 이미지를 잘라줘야 해요. 텍스처 타입은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모드는 멀티플, 필터 모드, 포인트, 그리고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잘라줍니다. 자른 이미지의 센터를 적당히 잡아주고 적용해줬어요. 다음, 스킬 아이콘들은 텍스처 타입은 역시 스프라이트, 필터 모드, 포인트로 하고 바로 적용시킵니다. 캔버스에 빈 오브젝트를 룰렛 매니저라고 만들어줍니다. 캔버스에서 패널 하나 추가하고, 룰렛 패널이라 만들고 색깔도 좀 조절해서 룰렛 매니저의 자식으로 넣어줍니다. 또첫 번째 자식으로 이미지를 추가하고 룰렛 그림을 넣어줘요. set native size를 눌러 원래 그림 사이즈로 해줘요. 그리고 스케일로 크기를 조절해줬어요. 제트가 변경해서 잘 돌아가는지도 한번 확인하고, 이름도 룰렛 플레이트라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자식도 이미지를 추가해서 하는 그림 넣고 사이즈까지 조절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룰렛 플레이트에 오브젝트 하나 추가해서 슬롯이라고 해줍니다. 이 슬롯에 스킬 아이콘을 넣을 거예요. 룰렛 패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미지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총 7개를 만들어 줍니다. 7개의 이미지를 잡고 룰렛의 12시 방향으로 가운데 칸에 위치시켰어요. 이미지 하나를 잡고 슬롯에 넣고 룰렛을 60도 회전시키고 다시 이미지 하나 넣고를 반복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테스트용으로 뭐가 걸렸는지 확인용으로 대충 위쪽에 배치하고, 이름은 리졸트 이미지로 해줬어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룰렛을 돌려서 멈추면 바늘과 가장 가까운 놈이 탐상되고, 별과 칸에 동일한 그림을 보여주면 끝나겠네요. 이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 스크립트 작업으로 넘어갑시다. 스크립트에는 실제로 돌아갈 룰렛 플레이트, 룰렛 화면 온오프를 위한 룰렛 패널, 스킬 아이콘과 거리를 확인하기 위한 바늘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스킬 아이콘으로 쓸 스프라이트, 매번 바뀔 스킬 아이콘들이 들어갈 슬롯으로 쓸 이미지도 받아왔어요. 랜덤 스테이지에서 나왔던 겹치지 않고 랜덤 뽑기를 위한 리스트 하나와 당첨된 스킬의 인덱스를 저장할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룰렛 위에 올라갈 총 스킬의 개수를 설정했어요. 우리는 6개만 할 거예요. 스타트 함수에서는 룰렛 위에 랜덤하게 스킬 아이콘을 세팅할 거예요. 리스트 하나에 0부터 7까지 넣어두고 랜덤하게 하나씩 뽑습니다. 뽑은 인덱스는 결과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슬롯에 뽑힌 스킬 스프라이트를 넣어줍니다. 뽑힌 인덱스는 더 이상 뽑히지 말도록 리스트에서 삭제한 후에 스타트 룰렛이라는 코루틴으로 룰렛을 돌려줄 거예요. 코루틴에서는 룰렛이 회전을 했다가 멈추는 걸 먼저 구현했어요. 와일루프를 돌면서 로테이트 스피드를 러프 함수로 줄여나가는데, 로테이트 스피드가 0.01 이하가 되면 끝나도록 했습니다. 룰렛은 로테이트 스피드로 Z축 회전하도록 돌리면 되겠죠. 이제 룰렛이 멈추면 당첨된 스킬을 선택할 건데, 디저트 함수를 만들고 바늘과 모든 룰렛의 위치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건
타겟팀 영상에서도 나왔었어요. 모든 슬롯을 폼모드로 돌면서 바늘 위치와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인덱스를 찾아내고 그 인덱스의 그림을 당첨 슬롯에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첨 슬롯 스킬 아이콘에 인덱스를 표시하면 끝이 나겠죠. 스크립트는 끝난 것 같아요. 스크립트에서 선언했던 룰렛과 패널, 바늘을 넣어주고 스킬 아이콘과 스킬 아이콘이 들어갈 슬롯까지 할당해줍니다. 여기까지 플레이. 랜덤 스킬 아이콘 배치되고 돌리고 당첨되고 배치되고 돌리고 당첨되고 대충 보면 완성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죠? Nope. 다시 돌려보면 12시 스킬이 계속 당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같은 값으로 도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스킬이 당첨되네요. 어떤 슬롯이 걸리는지 로그를 추가하고 룰렛이 돌 때 랜덤 값을 하나 추가해서 로테이트 스피드에 곱해줍니다. 이제 진짜 랜덤인지 확인해봅시다. 플레이. 0? 다시. 4번. 2번. 5번. 와, 놀래라. 이제 진짜 랜덤으로 구현됐네요. 굿잡. 자, 오늘은 랜덤한 스킬배열로 배치된 기본적인 룰렛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룰렛과 스킬 아이콘은 영상 아래 링크로 넣어놓을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구현한 방법과는 또 좀 다르게 플레이어가 레벨업을 했을 때 나오는 777 룰렛을 한번 구현해봅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